이 정도 거짓은 있어야 꾸지기 전문기잖아. 안녕하세요, 이영지입니다. 오늘은 인사동에 나와봤습니다. 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그죠. 그거 소개할 궁금한 거를 꼬집어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궁금증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뛰어다니겠습니다. 오늘 꼬집어 볼 궁금증은 바로 인스타 갬성 카페 관련된 의문입니다. 뭐 레트로다, 미드 센츄리 모던 인테리어다 이러면서 갬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물어봤다 하면 면박을 주고 막. 안녕하세요, 아, 저 아메리카노 얼마예요? 고객님 DM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런 느낌. 책상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이렇게 좀 예의 차리시면서 얘기하라며. 인스타 스토리로 다 공지했다며. 공지사항을 대체 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올린 거예요. 의문점은 어떻게 보면 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거기를 찾아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난 진짜 실제로 겪었다 에피소드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여운이 남죠? 여운은 자기 맘대로 만들어. 의미심장함을 남겨놓고 떠나는 그런. 가보겠습니다. 아, 저 손수건 가지고 땀 한번 닦고 싶다. 인스타 갬성 카페를 저 여성분에게 여쭤봐야겠다. 혹시 어디 가시던 길이셨어요? 나 서울 놀러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아,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 저도 부산은 아니고 창원 출신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지원으로 한번 엮고. 제가 카페 관련해서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그 인스타 갬성 카페 이런 데는 많이 찾아가지 않으시나요? 많이 찾아가죠. 아, 혹시 뭐 개인 카페 중에는 여기 되게 특이하더라 이런 거 있었을까요? 수유역에 하프라고 알바생이 생겼고. 네, 분위기도 좋고. 거울 있나요, 거울? 네, 전신 거울 가운데. 찍어서 올렸을 때 반응이 좀 괜찮았나요? 찍어서 안 올려요. 근데 요새 인스타 갬성 카페라고 하고 의자가 너무 낮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진만 찍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근데 가긴 가실 것 같으세요? 의자가 불편한지 모르니까. 혹시 뭔가 메뉴판에서 영어만 적혀 있어서 당황했다거나. 유학생이어가지고 네. 영어 있었어요. 방학이어서 왔어요. 네. 미국에는 카페의 문화가 어때요? 한국이랑 비슷해요? 카페가 거의 없고 거의 유명한 스타벅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스타벅스 이런 데보다 그런 카페를 더 찾고 싶으신가요? 네. 스타벅스는 비싸니까. 근데 갬성 카페도 막 비싸고 막 샌드위치 하나에 막 만 몇천 원 이런. 스타벅스는 예쁘진 않잖아요. 내부가. 예쁘고 사진 찍을 때 많으니까. 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익선동. 익선동이 카페가 네. 예쁜 데가 많죠. 아, 한옥 카페 되게 많죠. 아, 제가 스모기다. 지금 카페 얘기는 그만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싶어요. 여기 봐봐,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벅스로 써 있어요. 어, 그럴까요? 아, 여기 숨어 있을까? 어, 안녕하세요. 혹시 카페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똑같은 가방을 드셨네요. 혹시 어디 가시던 길이세요? 저희 그냥 놀러 나와서 구경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부산에서 왔어요. 아, 부산이요? 저 창원 출신이에요. 아. 어디 가셨어요? 지금 인사동 오셨는데. 홍대랑 종로. 홍대, 종로? 요거 근방에서는 카페 같은 데 가보셨어요? 아, 저희 찾아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떤 기준으로 카페를 선택하실 예정이세요? 디저트 예쁘고, 우리 사진 예쁘게 찍히고, 인스타 항상 올리고, 스토리 좀 예쁘게 딱 올리고, 이렇게 사람 태그하고, 서로 태그하고 이렇게 올리고. 아, 인스타 갬성 카페라고. 뭐 공사장. 공사장 막 이런 거. 의자 막 조그만 놓고. 아,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그래요? 그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뭘까? 아, 좀 과하지 않나. 네. 근데 그런데 카페 찾아가신다면서요? 네, 소문 안 좋은 데는 별로라서. 네. 아. 기네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카페 관련돼서 어디 가시던 길이셨어요? 샐러디 픽업하러. 아, 샐러디 픽업. 어, 급한데? 혹시 요새 핫한 카페 여기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오전을 잘 안 하는 타입이랑 스타벅스 자주 가서 신상 메뉴 나오면 한 번씩 먹어보고. 그 인스타 갬성 카페라고 요새 좀 밈처럼 돌고 있더라고요. 약간 짤 같은 거 많이. 막상 찾아갔는데 문이 안 열었던 적은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인스타로 미리 보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막 이런 거. 그걸 안 보고 가면 헛걸음. 네, 그래서 혹시 멀리서 가시는 분들은 힘드시니까 이거는 또 다른 갑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데 가서 화장실을 DM으로 문의하라고 하면 그냥 나갈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왜 계속 잘 될까요? 아무래도 요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체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증이 중요한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여기 갔다? 여기 정말 예쁘다 이런 거를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내가 어디 카페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샐러디에 갈래요 이제.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와, 마지막까지 뭔가 예능감이. 혹시 어디 가시던 길이셨어요? 삼직길 가고 있었어요. 매장하고 있어가지고. 아, 출근 중이었어요. 제가 그 요새 힙
힙한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좀 꼬집어 보러 다니고 있는 중인데 궁금한 게 인스타 갬성 카페 요새 밈처럼 돌고 있는 것 중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많아요. 네. 아, 뭐 물어보면은 DM 네. 그죠. 네. 맞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품도 같이 팔아서 유명한 카페가 있었는데 들어갈 때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고 DM으로 보낸 거를 인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런 데가 잘 돼요? 없어서 팔아요. 진짜요? 팬들이 형성된 것 같아요. 맛있고 서비스가 좋다기보다는 카페가 브랜딩이 돼서 팬층이 형성화돼서 떠받다 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브랜딩. 네. 그런 인스타 갬성 카페 사장님에게 한마디 해보신다면 한마디만요?